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의장 서가성입니다. 오늘 화창한 6월 제한외국인과 함께하는 우리 포천시 제16회 세계인의 날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천시의 구성원으로서 또 함께 상생하는 제외국인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세계인의 날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백영현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최춘식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지구촌 가족으로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과 화합할 수 있도록 각종 공연과 세계의 음식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나라도 2020년 기준 약 220만 명의 이상의 외국인들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포천시도 2023년 4월 기준 1만 3천여 명의 지구촌 가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분들과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는 있음에도 그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자 지구촌 가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때 더 살기 좋은 포천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고 출신 국가를 초월하여 함께 어우러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포천시 의회에서도 우리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는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는 축제인 만큼 우리 모두의 축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통해서 마음껏 즐기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함께하신 여러분들 모두 앞날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포천시